대게라면을 너무 먹고 싶다고. 얘네들 우리도 매 질문이 들어왔어. 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언제 먹을 수 있어? 형 이거 대게라면 그냥 시그니처로 가야 되나요? 좀 하나 더 생각난 건 제가 늘상 접했던 그런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건 무엇일까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육수 이 정도면 우동 육수 나오지? 우동 육수? 네. 아 이게 우동 육수도 이걸로 하는 거야? 예. 네. 하나면 되지 않을까? 하나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탁해져서. 일성아, 이리 와봐. 어째야 되는 거야? 네. 아, 많이. 그래? 네, 싱거. 면을 끓이고 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싱거워져. 그러면 가츠오부시를 한 4스푼을 넣어야 되겠네. 요번에 요거에 사활을 걸었구나. 아, 됐어. 이 상태에서 어묵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한 그릇을 만들어 보고